우리 당에 참여하는 대선 주자들의 면면은 한 분 한 분 훌륭하시고 이분들의 경우 아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능함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더러는 정치의 경험이나 기반을 두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우 강한 공격을 여당 측에서 국정감사 등을 빌미로 해서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주자에 대한 선호나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이번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경선은 비빔밥 또는 샐러드볼에 비견되는 것처럼 다양함이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승리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계란도, 당근도, 그 안에 있는 나물도 하나하나 전혀 다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유권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 후보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해 주시고 혹시 여당의 불합리한 공격이나 아니면 지적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일처럼 맞서주시길 바랍니다. 21대 국회 180석을 넘나드는 절대 다수의 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오만, 독선, 폭주가 온 국회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상임위원장까지 전부를 독식하는 전무후무할 만큼 아주 폭주를 거듭했던 입법 폭주, 그것이 21대 국회 1년의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년 차에는 조금 비교적 그래도 정상화에 가까운 모습을 다시 국회의 모습을 갖추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정상화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운영이나 내막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독주와 오만의 DNA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사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백신, 방역, 부동산, 뭐 외교안보, 일자리, 뭐 국가재정 건전성 그 어느 하나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당, 그 수권 정당의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소민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뭐 언론 재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이 다시 원점에서 다시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시도 이 문제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헌적 요소들은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